네, 저는 저기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설계한 연세대학교 최문규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최홍종 건축가입니다. 오늘 최 선생님 작품을 구경하러 왔습니다. 저 이 건물은 저희 시립대학교의 저 100주년 기념관이라고 시립대학교가 역사가 100년이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진 건물입니다. 사실은 기념관이라기보다는 기념관은 아주 조그맣고요. 나머지는 굉장히 실용적인 건물입니다. 사실은 체육관, 강의실, 국제회의장, 박물관, 도서관 그런 건물들이 이렇게 합쳐 있고 평생교육원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. 제가 좀 자료에서 조금 봤는데 이거는 이제 현상 설계에서 당선되신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현상할 때 이제 이 매스를 하나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분절시키는 그런 뭐 이런 개념이 있었던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원래 땅이 가지고 있던 이렇게 재료, 그다음에 흔적들을 좀 힘을 쓰신 것 같은데 그게 좀 완성이 됐나요?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. 네. 우선은 이 건물이 굉장히 커다란 건물이라 네. 들어오자마자 엄청나게 커다란 건물이 있는 것보단 좀 작은 건물들이 여러 채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고요. 네. 또 하나는 이 건물 너머에 녹지가 있는데 네. 그 녹지로 이렇게 보이던 어떤 뷰들 네. 그런 조망들이 없어지는 게 굉장히 안타까웠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리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물들이 좀 잘게 나눠지고 뭐 잘다고 보기에는 너무 크지만 하여튼 그러면서 또 외부 공간들이 다양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거를 뭐 설계는 제가 했지만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 또 자문위원들 그다음에 뭐 심의위원들 이런 분들의 의견들을 하나하나 모아가면서 건물들이 조금씩 발전된 것 같습니다. 네. 제가 이제 보면서 처음 느낌은 이제 선입관이 있어서 그러나요? 좀 이제 큰 매스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상상을 하면서 좀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제 쪼개진 것들이 주변하고 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네. 근데 직접 설계를 하신 선생님은 어떠신가요? 잘 나왔나요? 건물이 워낙 그 적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뭐 네. 완벽히 어울릴 수는 없겠지만 저 제일 앞에 있는 벽돌 부분은 네. 옛날에 음악당이 있던 자리인데 네. 거기 벽돌 건물이 3층짜리가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그 건물에 약간 기억 이런 것들을 좀 남기려고 했고 그 두 번째 지금은 나동이라고 불리는 건 네. 옆에 있는 조형관 과의 관계, 색깔이라든지 뭐 폭 이런 것들을 맞추려고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 본부 쪽에 있는 저 다동 지금 시민교육관은 그 본부 쪽하고 좀 비슷하게 맞추려고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맞추려고 했죠. 그러다 보니까 뭐 저진 건물은 어느 정도 그런 목적에는 뭐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학교는 사실은 뭐 굉장히 좋은 건물을 짓는 것도 좋지만 그 오랫동안 잘 사용하는 건물, 오래 지나도 별로 변함 없는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설계가 됐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네. 저 뒤에 지금 녹지가 보이잖아요. 네. 녹지 뒤에 민가들이 있어요. 그 주택들이. 네. 그런 어떤 주택에서 봤을 때 건물로 이렇게 가리지 않고 또 주택 쪽으로 열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이 레벨들이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는 이유는 아래 커다란 국제회의장이 있거든요. 국제회의장의 어떤 구조 이런 것과도 관련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지금은 코로나 시대지만 뭐 외부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단체로 사진을 찍거나 할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배경이 되기도 하죠. 사실 이제 저는 선생님 건물 중에 그러니까 뭐 쌈짓길이나 딸기가 좋아 이런 데서 이제 느꼈던 게 야, 진짜 바닥을 잘 다루시구나 이 생각을 어려서부터 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간을 다룰 때 네. 구조적으로 편리한 뭐 위쪽만 생각하는데 선생님 그때 바닥을 막 다뤄가지고 네. 야, 이 선생님 진짜 바닥을 잘 다루는 거지 바닥 건축가인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? 바닥을 좀 뭐 의도하신 대로 완성이 됐나요? 아, 그렇죠. 그러니까 뭐 이제 법이 그 옛날과 달리 이제 장애인법이 굉장히 복잡해져서 아, 옛날처럼 마음대로 이렇게 연결할 수는 없죠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건축에서 내부 공간만큼이나 중요한 게 외부 공간이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내부 공간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
감옥이니까 우리가 요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있어 보면 알지만 외부 공간이 좀 많이 좋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런 외부 공간들을 만드는 것이고 그게 자연스럽게 연결돼야지 되는 거죠. 특히 이런 데 보면 이건 장애인 법대로 만든 건데 그 이렇게 걸어가서 보면 완전히 새로운 풍경이 보인단 말이죠.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이 건축을 좀 풍부하게 만든다고 그러나요?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뭐 간단하게 네. 여기 기둥 하나 박으면 훨씬 쉬운 건물이긴 해요. 네. 근데 기둥이 없으니까 이 공간들이 그냥 쭉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이죠. 여기 기둥이 있으면 경계가 확실히 지어지는 건데 이 경계들이 없어지니까 저기도 저쪽 다동도 그렇고 네.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보여지 이렇게 반복된다 그러나요? 그런 게 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뭐 여기에 이 건물을 옆으로 이렇게 보면 아 이게 왜 이렇게 건물을 졌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게 네. 그렇게 돼 있어요. 위쪽의 기능들은 이제 분리가 됐지만 아래 가서는 다 합쳐지는 거죠. 그렇죠. 기능들이. 합쳐지죠. 그 지금 뭐 참 불행하게도 학교가 다 문을 닫아서 대부분 지금 도서관을 못 들어가는데 도서관 같은 경우에 들어가 보면 뭐 굉장히 좋거든요. 사실은 저를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지금. 근데 그 이런 어떤 공간들 외부 공간들을 학생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거 아, 열려 있네요. 들어가 보면 좋겠네. 여기는 지금 시민 개방 도서관. 예, 시민 개방 도서관입니다. 대신에 이제 마스크를 써야 되겠네 안에 가면. 아 여기는 너무 좋네요 공간이. 네. 그 이제 이 건물이 저는 대학의 건물이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기도 하거든요. 네. 그러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사용하는 공간은 어때야 되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해서 요즘 올라오는 길도 있어요. 사실 지금은 막혀 있는데 약간 뭐 민원 때문에. 그런데 이 공간들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. 또 하나는 이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는데 민원이 없었어요. 전혀. 왜? 더 좋아졌거든. 옛날에 체육관보다 그렇죠. 더 건물이 낡아서 사실 저분들은 더 건물들이 밝아졌어요. 그러니까 보통 보면 자기 건물을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아, 내가 건물 짓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립대 같이 이렇게 공공의 학교는 조금 남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. 맞습니다. 그래서 이게 되게 좋아요. 사실 여기 이제 북쪽인데 여기 지금 뭐 테라스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밖에 나온 걸 별로 안 좋아하지만 여기 앉아서 책 읽고 그러면 아주 뭐 해피한 그런 공간입니다. 아니 이제 여기 오니까 선생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는데 이 옆에 주민들은 선생님께 상주해도 집값이 좀 올랐을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여기를 완전 자기 만학처럼 네. 쓸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네. 그 사실 저는 이 서울시 건축상을 이 건물이 이렇게 막 사진으로 보면 잘 모르겠거든 사실은. 사진으로 보면 그냥 뭐 네모난 박스 몇 개 이렇게 해놨으니까 근데 실제로 와보면 이게 굉장히 시민들에게 중요한 집이다라고 하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러려고 또 한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진짜로 많은 학생들이 여기 나와서 좀 쉬고 책 보고 이럴 수 있는 집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. 여기는 저기 시민 도서관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가벼운 집이에요. 그 기둥 아래 철골 그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운 기둥으로 이제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조금 약간 유동적이게 보이기 그러니까 보통 도서관처럼 책을 본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라운지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으로 계획이 된 거고 인테리어는 저희가 안 했고요. 네. 인테리어는 요 가구나 이런 것도 저희가 선택한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도서관이고 학생들이 와서 뭐 많이 저 자연을 보면서 여기서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쉬고 그래요. 그래서 도서관일 수도 있지만 라운지일 수도 있고 라운지일 수도 있지만 또 뭐 약간 수면방일 수도 있는 그런 집입니다. 이게 이제 그 규격화된 매스 하부로 네. 이제 이 원형으로 약간 라운드 된 거 하고 이 구조를 다 이제 그 디자인 그러니까 트러스비 연출 있는 것 같아요. 네, 트러스 연출 있죠. 네, 다 디자인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. 네. 느낌 좋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지붕이 이렇게 쭉 연결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조그만 방들이 있는데 그 방들은 좀 매스를 낮춰서
연결되게 했고 뭐 그런 것들이 잘 보이죠. 그다음에 이 뭐 프레임들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작게 만들어서 하나는 투명하게 이렇게 보이려고 했습니다. 저 새끼 기둥 하나 있는 건? 아, 저거는 물입니다. 아~ 물 처리를 해야 되니까. 아, 그렇구나. 물 처리가 안 되니까 지금 양쪽 끝에 저기 물 처리하는 기둥들이 있죠.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집이에요. 이 집이 생각은 같다는데 그걸 이제 만들어내는 건 정확한 디테일 같은 거 가지고. 이런 프로젝트는 설계 기간 어느 정도나 잡으시나요? 저 1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1년? 1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뭐 고생은 많이 했죠.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까 그 무슨 뭐 이렇게 땅 같은 얘기를 했지만 이 건물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다른 학교로 연결되게.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가서 저쪽으로 연결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뻗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뭐 녹아 있게 설계한 건물입니다. 그럼 아래층에 가서 조금 더 보시죠. 뭐 그 아무래도 실내도 봐야 되니까. 그럼 이제 이 데크 위에 저쪽 자연하고 연결되는 이런 화단 있잖아요. 네. 이런 게 느낌 참 좋아요. 네, 아니 뭐 이 돌도 예쁘고. 네. 이런 돌들이 사실은 다 벤치로 디자인된 건데 잠시 쉬어서 앉을 수 있게. 근데 이제 그게 화단을 또 화단의 경계가 되기도 하고. 자, 여기가 이제 그 백신영 기념관의 뭐 메인 홀? 홀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복도에 가깝죠. 그나마 이 집이 백신영 기념관하고 제일 비슷한 거는 저 끝에 저 끝까지 한 100m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백종 기념관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이쪽으로는 국제회장이 있고 굉장히 커다란 방이 있어요. 그래서 뭐 한 3,400명 들어가는 커다란 방이 있고 쭉 가면 오른쪽으로는 강의실, 200명씩 들어가는 강의실, 왼쪽으로는 지금 체육관의 윗부분입니다. 체육관이 있고 아까 그 도서관이 좀 허옇게 보이는 부분 올라가면 도서관이에요. 그래서 학생들은 크게 둘로 나눠져서 직선으로 들어가서 가거나 아니면 내려가면 일로 쭉 내려가면 이렇게 약간 틀어져서 가는데 내려가면 체육관으로 체육관이네. 내려가게 됩니다. 근데 그 생각보다는 여기가 지금은 뭐 그렇게 쓰이지 않는데 여기 미대가 있어서 미술대학에서 조형대학에서 여기에 굉장히 전시를 많이 해요. 약간 갤러리처럼 쓰이는 공간이고 그래서 뭐 쓰임새는 상당히 많습니다. 이 위에 이 부분도 다 조형대학에서 전시다 이로 쓰고 그래서. 그리고 이제 이쪽 한번 비춰주겠어요. 네. 제가 여기서 여기서 보니까 지금 선생님 그 아까 말했던 레벨 바다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잘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강의실 그 단면을 이용해서 여기도 깎은 것. 그 민주적인 공간이라고 그러는 게 투명한 공간이라고 생각해요. 그 벽을 치고 숨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투명한 공간. 그래서 학생들이 지나다니면서 선생님들을 보고 친구들을 보고 이렇게 투명하면 뭐 나쁜 짓 안 한다 이거지. 그래서 학교는 깊고 민주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요. 그래서 저 아래까지 친구가 저 멀리 있어도 내 친구가 저기 있네 이런 걸 알 수 있는 게 좋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그 이제 각 그 옆에 있는 땅이 굉장히 심하게 경사져 있기 때문에 그 심하게 경사진 부분에 지금 여기서 두 개 층이 다 보이는 거죠. 그렇죠. 두 개 층이 보이는 거죠. 내려가다 보면 이제 그 오른쪽으로 뭐 요새 이제 그 하라고 하는 뭐 이렇게 바이오 정원 같은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썬큰이 있어서 이 건물이 사실은 지하에 반 정도 지하에 묻혀 있는데 지하에 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. 맞습니다. 예, 그냥 다 그 지상에 있는 것처럼 돼 있고 그런 것들은 뭐 상당히 그 재밌는 거죠. 집으로서는 아주. 이 도로가 이제 레벨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저쪽은 막혀 있는 거죠? 그렇죠. 저쪽에 보면 지하인 거죠? 저쪽은 조금 많이 막혀 있어요. 이제 여기 실내 체육관을 가서 보면 아, 이게 무슨 뜻인가를 좀 아실 것 같은데 막혔지만 또 그렇다고 완벽히 지하는 아닌 집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. 자, 이게 실내 체육관인데 자, 뭐 보면 아 이게 실내 체육관인데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지하라 거의 지하인데 햇빛이 들어오죠. 그리고 밝고 그래서 지금 저기 있는 저 덕트들이 바로 그 도서관 덕트들이에요.
예. 도서관에 그 서플라이하는 덕트고, 예. 그다음에 체육관이고, 예. 그리고 반대로 보면 예. 여기가 이제 스탠드고, 예. 스탠드 위에 아까 그 100주년 100주년 기념 복도가 있고, 굉장히 복잡한 거죠. 복잡하네요. 예. 단면에 이제 치골로. 예. 그리고 이제 그 위에 트러스가 있는 거고, 트러스 위에 그 정원하고, 그다음에 도서관이 있는 거고. 이 위에 이제 아까 그 떠 있는 도서관이. 예, 도서관이 이제 조기 조빔 네. 위에 있는 거죠. 야, 이 습관이 상당한데 트러스를. 네, 트러스 그렇게 복잡하지 네. 않고 그냥 심플하고 그다음에 더 크지도 않아요. 웬만해요. 네. 근데 자세히 보면 그 어떤 그 콘크리트 이게 뭐야 하나 골조 그다음에. 거기에 끼어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잘 보이죠. 이게 지금 콘크리트 기둥, 그 텍토닉이라고 하는데, 콘크리트 빔들, 그 다음에 빔들이 만나서 그 마감들이 끼어드는 그런 것들이 보이고, 그 다음에 저 뒤에 초록들이 보이도록 창문을 내고, 그런 것들도. 그래서 사실 지하에 있는 건물인데, 지하로 느껴지지 않도록. 완전 지하 같지 않습니까? 네. 제가 이제, 근데... 선생님 그 건축적 사고 건축하실 때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는지 이런 생각에 관한 그런 얘기를 평소에 많이 하셨는데 어떻습니까? 앞으로 선생님 건축을 이제 사고를 엄청나게 하느냐 뭐 이런 질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? 뭐 건물은 어차피 물리적인 거니까 물리적인 것도 잘 쳐야죠. 좋은 디테일 뭐 좋은 공간 근데 그 속에 조금 다른 가능성들, 그러니까 대학 건물도 이렇게 질 수 있다. 그러니까 대학 건물이 그냥 굉장히 내향적이 아니라 약간 사회 속에 이렇게 있는 모습으로 질 수 있다. 이런 것들도 좋고요. 그다음에 학생들이 그 강의실에서 보내는 시간도 많지만 강의실과 강의실 사이에서 보내는 시간도 많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만들 수 있다. 이렇게 하면은 어떨까 싶어요. 그다음에 각각의 땅의 조건들이 다르니까 그 조건에 맞는 또 집을 줘야겠죠. 앞으로 뭐 물론 뭐 오래 했지만 뭐 앞으로 얼만큼은 더 하겠죠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네.